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다 한마당 수다 하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창 시절을 좀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어,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의 성적이 쑥쑥 올라갔던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저도 국사 선생님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국사를 좀잘 했었었거든요. 근데 유난히 그게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바로 수학. 아, 과목이 좀 싫어서 그런지 아무리 예쁜 선생님이 들어와도 아무리 잘생긴 선생님 들어와도 정이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아마 오늘 만나실 이 선생님을 만나 보시면 수학도 좋아지고 선생님도 좋아지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풍생 고등학교 수학 교사이시자 인터넷 수학 강의로 인기몰이를 하고 계시는 김세식 선생님을모셨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박신양 씨 닮지 않으셨어요? 예, <laughs> 네, 그런 아,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네. 박신양 씨보다 좀더선 굵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 박신양 씨는 좀 이렇게 아유, 얼굴에 살이 별로 없으신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니 <laughs> 어, 인상도 너무 좋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오늘 뜨겁겠는데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정말 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예. 인터넷 강의에서는 원래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좋아서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학교에서도 정말 그렇게 인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음, 조금? 아. <laughs> 네. 아니 근데 풍생고등학교는 남학 교잖아요. 예, 예. 남자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 만약에 여고에 계셨으면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찔렀을 었것 아, 같아요. 예, 여고에서 교생을 했었습니다. 아, 아 예.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예. <laughs> 아,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사실상 저희가 이제 많은 강사분들을 만나지만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는 그런 기회가 많이 갖기는 좀 어렵잖아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옛날 저희 수학 시간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고 몇번 나와서 풀어 봐. 그럼 나가서 이제 막 풀다가 못하면 이제 그~ 간혹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분필을 하나 막고 뭐 이러면서 들어왔던 <laughs> 기억이 나는데 요즘 수업은 좀 어때요 선생님 진짜로 예, 그렇죠. 그렇게 문제점 푸는 거예요 나와서 푸는 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겠지만 사실 학생들의 어떤 실력이나 수준을 테스트한 데는 가장 필요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는 학생들이 너무 창피해하고또 나와서 못 풀면 챙 뭐~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해서 조금 조심스러워진 건 사실이에요 음.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하고 있죠 시도를 네. 네, 그런 거 말고도 네. 아까 저희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7살) 아들이 있으시대요 선생님께서 자녀를 키우시니까 네.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마음가짐과 내 아이를 가르칠 때의 마음가짐과는 좀 많이 다르실 것 아, 같아요. 정말 다르다면 <laughs> 이게 내 아이랑 이 객관화된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정말 네. 천지 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볼까 하는데요. 음. 아, 내 아이일 때는 내 아이니까 아무래도 더 말이 많이 나지고 관심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걸 알면서도 이게 잘안 지켜지는 안 경우가 되는 게 문제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 많이 참아야 됩니다. <laughs> 저희한테 오늘 참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네, 저도 참으려고 많이 하는데 저도 잘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네. 이제 그런 방향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은 더 기대가 돼요. 저희가 <laughs> 참 만나 뵙기 어려운 수학 선생님 그리고 더불어서 부모의 마음으로 강연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호응 잘 해주신다면 정말 즐거운 강연이 될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일부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딱너 공부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조급함이 우리 아이를 망치지 않을까 an word,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학 어떻게 해야 잘하나 잘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그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 있죠. 예, 자식을 잘 키우시고 싶으세요. 어떤 소망이 있으시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하고 <laughs> 공부 잘하는 착한 아이. 예, 이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공부 잘한 착한 아이 아, 키우고 싶은데 그럼 어떤 아이가 그렇게 되고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궁금하시죠? 네, 그런 주제로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제 주제는 이겁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잘하나.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뭐 수학뿐만 아니라 공부의 어떤 전반적인 어떻게 해야 잘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제 이면에 약간 어떤 방법적인 내용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런 내용입니다. 잘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공부를 잘하기 위한 조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흥미, 재미, 어떤 관심이 있어야 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간절함이 있으면 잘하기도 합니다. 뭐 여기에 재능이 덧붙여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머리까지 좋으면 뭐 이건 뭐 우리들이 잘하는 유명한 <laughs> 곳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흥미라는 게 불러 일으켜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던져 주어서 흥미를 발견해 줘야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를 예를 들면 저희가 제 아이가 지금 7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관찰하다 보면 아, 교육학에서 배운 내용들이 아주 그대로 나타나고요. 교육 심리에서도 배운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애가 그걸 또 따라 주지 않을 때는 막 어떨 때는 막 지르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저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방향성은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교육에 대한 방향성? 첫 번째 흥미를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 그 아이가 흥미를 보일 때 던져 줘야 된다. 자, 한글을 익히는데요. 네살때 애가 한글에 대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애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버스에다가 비읍자 붙여 놓고 뭐 버스 푸스 하면서 비읍이야 뭐 이런 거. 그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다도 이제 숫자도 붙여놓고 영어도 붙여놓고 가갸여갸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보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놀아주면서 던지더라고요. 놀아주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학습을 하듯이가 아니라 애랑 놀아주면서 여기 로봇이 있고 버스가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다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고 어느 날 벽에 있는 것을 가갸거객를 각약,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매일매일 걔가 노래 부르듯이 해요. 자 문제는 이거죠. 흥미를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냐. 흥미가 있으면 잘 하니까 흥미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냐 흥미를 불러일으켜 줄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그 나이대에 맞게 던져줘야 되거든요 저희 누나 얘기를 해보면 누나의 아이는 수학에 약간의 어떤 좀 첫째 아이가 재능이 있었어요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뭐 차를 타고 가다든지뭐 고속도로를 달리면 꽤 장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누나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아 얘가 요 때쯤은 이걸 할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씩 던져줬어요 이더하기 2는 4, 4 더하기 사는 8, 이렇게 두 배씩 그렇게 하다 하다 보니까 애가 관심도 보이고 또오 얘가 따라 오네. 어 무리하게 어, 됐으면 멈췄겠지만 따라 오더라는 거예요. 따라 오니까 좀 더, 좀 더, 좀더 하니까 지금 7 살인데요. 아 이제 8살 됐네요. 만 자리까지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제 흥미가 없는 데를 불려 일으켜 주는 데는 사실은 어머님들의 그 초등학교 전까지는 초등학교까지는 그런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아 수준에 맞는 것을 던져주는 것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제 아이가 그런데 그 또봇 지금은 또봇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 또봇 그래 또봇도 사줘야지. 뭐 또봇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공룡을 좋아해요. 그래서 공룡을 또 공룡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너무 복잡해요. 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좀 했어요. 그래서 저도 트리케라토스니, 뭐 이런 거몇 가지 외워요 예, 복잡해요. 그런데 요새는 또 100명의 위인들. 노래 정말 깁니다 사촌형이랑, 사촌형이랑, 사촌형이 하는 거 보고서 아빠 나도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을 해줬죠. 3일 만에 거의 외우더라고요 왜? 매일 반복하니까. 매번 애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간절함. 간절함. 이 간절함이 사실은 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한 흥미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동기죠. 내가 이걸 열심히 왜 해야 되지? 내가 수학을 왜 열심히 해야 돼? 왜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 그렇죠. 수학 재밌어서 하는 학생들 많지 않거든요. 내 꿈이 이거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수학을 못하는 축에 속했습니다. 고백하건데, 예,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아주 그런데 교사가 되고 나서는 너무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이만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간절함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따라가는 정도, 이 간절함이 생겼어요. 저희한테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사가 된 이후로. 잠을 세네 시간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그만큼 연구할 게 많고 잘하고 싶은 욕구에 이것도 교구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해보고 네. 뭣도 해보고 원서도 사다가 교과서도 외국 교과서도 보고 정말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오래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고 아 나도 잘할 수 있구나 저 사람들처럼 저 잘하는 사람들처럼 할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없었던 것 같은 재능도 깨닫게 됐었어요. 그 시간이 좀 길게 좀 걸렸다는 것이 좀 있긴 한데요. 아마 다른 것을 했으면 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됐으니까 잘하고 싶어서 그런 간절함에 있어서 했죠. 그래서 그 간절함, 그런 학습 동기부여 이게 사실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간절함 어떻게 생기게 만들 거예요. 이게 이기 핵심이죠. 아니 그러면 그 간절함이 없는 야너 간절해야 돼 하면 간절함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진짜 하게 만들고 체험을 하게 하고, 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 어, 그 과정들을 진짜로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경험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학교에만 있어서 애가 그 직업군을 어떻게 알겠으며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경험도 해보게 하고, 아, 이런 직업군이 있으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하고, 이런 걸 해보면 아이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느끼는 게 없으니 꿈이 없죠. 그러니까 동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자꾸 던져주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아, 그렇다면 수학도 흥미와 간절함이 있으면 잘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죠 제가 던지고 싶은 것은 그럼 흥미와 간절함이 없는 학생도 그게 가능하느냐 이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안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초등 그리고 중학교 때의 학습 태도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고등학교에 형성해 온 다음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조금 더 유연해요. 따라서 지금 자녀분들이 어리다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수학까지 하라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시고 하죠. 그런데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못 하시더라도 같이 고민하시는 그 과정을, 그 과정을 하셔야 돼요. 아, 엄마도 어렵구나. 내가 못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 아니구나. 라든가. 어른들도 힘든 거니까. 뭐, 이렇게 스스로에게 어떤, 뭐랄까, 자격지심 혹은 자책감 이런 게 들면 애들은 공부 안 합니다.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려면 그 과정에서의 느낌들을 꼭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수업에서 이 적성과 흥미를 판단하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 왜냐하면 애들이 답만 원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 집착력을 보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뭐 수수께끼를 내기도 해요 초등학교 같으면 수수께끼 근데 고등학교에서 수수께끼 냅니다 이런 얘기 뭐 비는 비인데 무서운 비는? 이러면은 예 왜냐면 잠 깨려고 잠 깨려고요 왜 항상 다 공부가 재밌있진 않거든요 잠 깨려고 던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아, 재미없어요 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떤 학생들은 비자가 끝나는 단어들을 다 나열하기 시작해요 바로 과제 집착력이 있는 학생들이죠 다 써요 봄비, 겨울비 어? 여우비? 여우비? 막 산성비? 막 그래요 아닙니다, 도깨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찾아내게 되죠 이렇게 답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나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예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네모 안에 수학기호를 넣으시오 답이 한 가지만은 아니거든요 초등학생도 할수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수업할 때 아까 말했던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수업 시간에 졸린다고나 어떤 계기가 필요할 때 이런 것을 던집니다. 그럼 막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또그렇죠아 얘는 아 얘는 이런 태도를 보니까 아이 아이는 과제 집착력이 있구나. 아 문제를 대하는 게 답만 원하는 게 아니라 과정도 즐기는구나.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특히 수학이 그렇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냐 사실은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틀리면 어때요 저거? 좀 모르면 어때요, 그렇죠? 큐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들은 뜯어버리거든요. 큐빅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색 맞추는 거, 면 맞추는 거.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찾아내고 하는 게 돌리고 돌리고 막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되나? 물론 방법도 있고 익히는 데 있고 뭐 이런 쪽. 자 이거 한번 답좀 보세요. 네. 정답 보세요. 4.5, 4. 4 수학 교점이라는 걸생각잘 못하거든요. 예. 이런 게 이제 정답으로 나왔는데 아이들은 또 여러 가지 답을 냅니다 이런 답도 내죠. 자 보세요. 플러스는 플러스,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제가 가지고 갔던 것은 첫 번째 줄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나오더라는 거죠. 보세요. 답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과정을 즐겨야 됩니다. 과정을 아이들이 답만 맞추려고 하지 않도록. 그런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초등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부모님들의 예, 절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부모의 심리적 지원과 소통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 소통이라는 것은 아까 저희 누나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화도 중요하고요. 만약 수학적인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키워주고 싶다고 한다면 대화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워요. 물론. 초등학교 예를 들어 뭐 소수 분수 어, 분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 좋겠네요 분수 같은 경우 우리는 잘 알아요 2분의 1 더하기 뭐 3분의 1 하면은 알아요 통분해야 되고 이런 거 아는데 실제로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도 그 분수 못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을 어떻게 하냐면 2하고 3 더해요 5분의 2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 이게 이게 왜 틀렸냐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면 2하고 3의 예, 통분해서 6분의 이렇게 해야 돼요. 6분의 5예요. 예, 그 밑에 숫자를 더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때 나옵니다. 3학년쯤. 2분의 1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비율입니다. 즉 분수에 대한 것은 전체의 어떤 부분이다. 2분의 1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사과가 있어요. 사과의 반이다. 그럼 이게 2분의 1이에요. 반쪽이. 근데 수박 있죠. 큰 거. 큰거 있잖아요. 그것의 반. 또 얘도 2분의 1이에요. 크기가 다르죠. 바로 전체의 어떤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비율이거든요. 그런 것들. 즉 개념을, 계산력은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분수라는 개념은 모르고 계산도 할수 있어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개념은 모르고 계산만 할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서 분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즉 압박이 아니라 아 이거 틀려도 괜찮고 나왔던 허용적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수학을 좀더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일부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갑자기 딱뭐 공부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조급함이 우리 아이를 망치지 않을까. 때까지는 그래도 아, 뭐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또사회권 학생들은 중학교 때까지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드러나기 시작하죠. 왜냐면 하 문제의 수준과 개념, 그리고 양이 많아집니다. 높아지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수학 어떻게 하자라나?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수학 때문에 사교육을 시켜도 잘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 애가좀 스스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잘안 따라주고 수학은 어렵다고 하고 하, 답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자녀가 어리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점점 점점 어, 그런 부정적 정서가 쌓여 있는 학생들은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잘 예, 한번 이런 방법들을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포기시점, 포기 이유, 언제 포기할까요? 언제부터 어려워질까요? 무엇 때문에 포기할까요? 이런 거죠. 대부분 사실은 좀 비슷했습니다. 여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영어 선생님에게도 물어보고, 저, 정말 여러 번 물어봤어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통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조차도 6학년 때 도형 나왔을 때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원의 넓이 구한다든가 원의 넓이에 어떤 이렇게 사각형하고 연결돼서 부분 이렇게 조각난 부분을 구하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려웠다고 하고요. 특히 또 육강 때 전개도 또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확률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상위로 가면 고등학교에 가면 그게 조합이라는 거 순열이라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정말 어렵더라라는. 학생들도 있었고 네, 나중에 이제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는 그게 정말 그렇게 어려웠대요 확률을 계산하는데 전체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점은 두 번째 시점은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혹은 3학년 때 이런 활용 문제들이 나와요 문장제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속도 시간 거리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입식을 해야 되는 수식을 세워야 되는 그런 유해 문제들이 나올 때아 어렵더라 그리고 공통된 의견 고 이때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고 이때 포기하게 되더라 왜 그런 포기했냐 그랬더니 도대체 모르겠더라 왜 <laughs> 개어더라 어, 뭐 적분 나오면 적분기호 잘 모르겠고 처음에 예, 그런 학생들의 그런 이유 등은 바로 사실은 개념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래요 특히나 중학교 때 원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 삼에 근데 고등학교에 이런 것들이 기초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다 생각하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특히 뭐중삼때나면 삼각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는 별 무리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년이 올라가니까 내가 중학교 때 대충 그냥 암기만 하고 이해하지 않고 했던 내용들은 휘발성이 강하죠. 시험 딱 치고 나오면 잊어먹거든요. 왜? 벼락치기 공부 같은 거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지속적이지 않죠. 꾸준히 생각하고 뭐 꾸준히 공부한 내용들은 잘안 잊어먹어요.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게임 매일매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키 동작을 잊어먹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이거는 꿈에서도 합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하니까. 사실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수학을 매일 매일 하는 거예요. 영어도 그렇고. 잘하는 데는 이유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고 반복하고 아는데도 또 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그런 것들을 즐겨 하기 때문에 그렇죠. 즐겨 한다고 했죠, 제가 지금. 즐겨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즐겨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게임을 잘하는 데는 즐겨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있다 보니까 남고에 있거든요. 남고 학생들의 가장 큰 벽은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합니다. PC방 너무 자주 가고 쉬는 타이밍만 있으면 게임방에 가고 게임을 합니다. 거의 뭐 매일매일 예, 매일 하죠. 그것들을 차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동기가 부여되면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거에 시간을 좀 줄이게 되고 저절로 근데 그런 것들이 잘안 되는 거죠. 동기가 잘안부어 이렇게 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내용이 많고 예.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합니다. 뭐 개념보다는 암기를 위주로 공부하죠. 과정보다는 결과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 된다고저 부동거가 반대가 돼야 돼요.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되고 과정 위주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하죠. 선생님 암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학은 이해 과목이라면서요. 개념이 중요하다면서요. 시험 상황에는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따라서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암기도 필요한 거예요. 암기 없이 시험을 보기는 좀 어렵죠. 시험 자체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병행되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개념 위주로 공부하고 또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될 내용도 있죠, 시험 전에는. 그리고 과정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결과를 내는데 틀리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것들이 다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러나 우선시해야 된다. 평소에는 개념과 과정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죠. 이런 개념이나 과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떤 인식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점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냐? 바로 고 이때 포기하는 시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바로 고 이때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고이때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고이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포기하는 시점 포기한 이유를 분석하다 보면 아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행복한 공부는 가능할까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정말 어, 제가 좀 민망해서 이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엄마가 그리고 일곱 살 아들을 데리고 탔어요. 저하고 이렇게 셋이 올라가는데 애가 벽을 보면서 띄엄띄엄 읽더라고요. 음 한글 읽는구나. 읽는데 엄마가 한숨을 하, 푹 쉬면서 일곱 살이 돼서 이제 아직도 저렇게 한글을 못 읽어서야 너어떡 할래? 이러는 거예요. 오, 옆에 있제 제가 다 민망해가지고 너무 불쌍한 거예가. 그렇게 해서 얘가 한글 공부에 대한 기쁨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 공부가 싫을 거예요. 그책안 열어볼걸요 아마. 자, 제가 가져온 사진을 한번 보세요. 착시현상. 주황색 있죠? 이제 주황색 먼저 볼 건데요. 회색 큰 회색으로 둘러싸여 있고 작은 회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커 보이세요?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더커 보이죠 작은 거에 둘러싸인 예뭐 예.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착시입니다 똑같습니다 주황색이 주황색의 원이 똑같은 크기예요 자 옆에 있는 선은 보세요 옆에 가로선이 있고 네모들이 있죠 예 실제로 저 가로선들은 평행선입니다 삐뚤삐뚤해 보이죠 주위에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저렇게 이렇게 삐뚤삐뚤해 되니까 삐뚤삐뚤해 보이잖아요 평행선인데 자 보세요 어머니 주위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본질이 달라 보이죠 본질은 같은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국어에 재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잠시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엄마는 단언해버립니다 왜? 주위에 잘하는 애들이 있었겠죠 학원에 부추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학원의 공포마테팅을 이길 엄마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사실 그래요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공부해야 돼요 영어 공부해야 돼요 그럼 대학 못 가요 뒤쳐진다니까요 마음이 어때요 쿵내려가죠 이제 심쿵이라고 말하잖아요 심장에 쿵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왜내 자식이니까 늦는 것 같고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대기만성형일 수도 있는데 기다려주면 쫓아가서 훨씬 더 개념을 잘 이해하고 더잘할수 있는데 나의 조급함이 우리 아이를 망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이 걱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들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주위에 너무 맞추려다 보니까 내 아이의 학습을 기준을 너무 높여 놓은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의 관심 그리고 여유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학습에 대한 혹은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혹은 긍정적 정서를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거의 모든 부모님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좀 맡기셔야 되긴 해요. 그러나 스스로 공부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리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초등학교 학습 태도, 아까 말한 그 과제 집착력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시기에 너무 급하게 과격하게 주장하시면 아이 공부하고 멀어지는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역경이 생기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역경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정서들, 그게 수학일 수도 있고 삶의 어떤 다른 어려움일 수 있겠죠. 자기존중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성취 역량. 어떤 것을 성취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려면 자기를 무시하고 어떻게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수 있겠어요? 그런 긍정적 정서를 좀 키워 주셔야 됩니다. 잘하고 있다. 자주 말씀해 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말씀해 주시고 예. 자 수학의 특징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과정의 실수가 곧 수학의 실패인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비는 비는데 무서운 비는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나열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찾게 되거든요. 과정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좀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비는 비인데 무선 비는 도깨비. <laughs> 이런 아이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을 뺏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알아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문제를 낼때 알아도 말하지 말아라는 말을 꼭 하죠. 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 마라. 그래서 과정의 실수가 곧 수학의 실패가 아니다. 그게 바로 수학의 본질이다라는 걸 깨닫고 가시면 오늘 많이 얻어 가시는 겁니다. 예. 자, 학업성취도와 흥미도의 관계에서 이게 반비례하는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에 있어서 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그 흥미도가 이렇게 반비례할까? 사실은 이게 압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 자기 학습 동기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식, 부모님의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게 그런 게 대부분이다라는 게 사실은 좀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학을 잘하려면 이제 결론입니다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길러주셔야 되고요 바로 흥미를 불러일으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의 학습 동기가 발현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간절함이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일으켜 주실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때좀 우리 아이가 어느 단계인지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예 수학에 대한 단계도 좀 살펴보시고 해서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분명히 그런 어머님들의 관심에 대해서 보답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갈까 해요 제가 입시 설명회에 가거나 그러면은 학생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하거나 뭐 수강 후기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요런 거죠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되나요? 이거 사실 이거 한 30분, 예, 1시간 이거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핵심만. 첫 번째. 수학 해설지 없이는 공부를 못 해요. 해설지 없이는 문제를 못 풀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 학생들? 해설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예, 맞아요. 해설지 안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수능에서 등급이 있어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거든요. 등급으로 얘기를 하자면 5, 6, 7, 8, 9등급 학생들은 사실은 못 풀어요. 그래서 예제를 많이 써야 됩니다 쓰세요 제발 좀 써라 합니다 보고라도 좀 써라 <laughs> 써라 좀안 써요 쓰는 게 이게 공부가 되는데 그걸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고 그다음2 3 4등급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들한테 답지를 과감하게 찢어서 맡기라고 합니다 왜 보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답을 봐버리면 내가 사고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놓치는 거예요 답을 빨리 본다면 수학을 잘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맡겼죠 일주일간 뭐 하루에 열 개씩 풀겠다 고등학교의 문제 좀 어려우니까 뭐뭐 이십 개 풀겠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정해 놔야겠죠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열 개인데 일곱 개밖에 못 풀었어요 그럼 일주일간은 나머지 문제들 못푼 문제들을 고민해야 돼요 보기 전까지 화장실 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게 과제 집중력입니다 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럴 땐 답을 보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고3쯤 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한줄한 한 줄씩 보라고 그래 한줄한 한 줄씩 아껴서 가려서 한줄한줄한줄한줄 한 줄, 한 줄, 한줄 이렇게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아 이러거든요. 아 내가 이걸 몰랐지? 어, 아는 건데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아는 건데 경험 있으시죠? 어, 아는 건데 틀렸어. 아는 건데 왜 틀릴까요? 생각이 안날 수도 있고. 그때 응용이 안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1등급이라면 그런 시간을 안 보는 시간을 사고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 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준에 따라 다른 책을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위권이라면 얇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하위권들의 특징이 뭐냐 앞에만 해요 <laughs>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렬만 해요 얇은 책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왜 골고루 나와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서 끝까지 다 보았는가 꾸준히 학습하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얇은 책일수록 하위권에겐 더 좋다 오답노트는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답노트의 맹점은 이런 겁니다 자 30문제가 있었어요 모의고사를 봤어요. 열일곱 개 틀렸어요. 열세 개 맞고 오답노트 정리하려면 열일곱 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답 노트를 만들어야 될 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준에 맞게 해야 되고요. 이 오답노트보다는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은 자신만의 개념 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념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정리하고, 뭐링 노트 같은 걸로 끼워 넣는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상위권들은 오답 노트 정리하는 게 쉽죠. 뭐세개 틀리고 두개 틀리고 막 이러면. 아 약점만 딱딱 집어내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조언을 하면 학생들이 어 엄마 좀 아시네 뭐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다정하게 접근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것들을 하면 엄마 어머님들 안 통해요. 하루에 아이와 30분을 대화하겠다. 아니면 30분 운동이라도 하겠다. 30분을 좀 걷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말들도 쉽게 하고 편하게 다가가는데, 오늘 갑자기 딱, 너 공부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오늘 이베스 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통해요.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교류가 있는 다음에야 어머님들의 말이 통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공부잘하는 착한 아이,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그 핵심이네요. 우리가 보통 많은 그 강연자분들이 나오셔서 우리한테 그 실수 노트 만드는 얘기했었고 오답 노트 만드는 얘기를 꼭 짚어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뭐 실수가 너무 많거나 오답이 더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다 해야 돼요 사실 아 이건 모든 네. 학생들한테 사실은 다. 그래요 사회권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요, 저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수학을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laughs> 왠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저도 수학을 좀 재밌게 다시 할수 있을 자녀분 것 같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자녀가 있죠. 조금만 해보시고, 네. 소수, 분수,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애들이 거부감도 적고요 그리고 참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생각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라. 어 정말 우리가 아이한테 뭔가 문제를 내놓고 이 아이가 푸는지 못 푸는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켜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딱 틀린 답을 썼을 때 그냥 낚아채듯이 너 이봐 내가 너 이런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충분히 준다는 거. 네, 수학은 많이 틀린 다음에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만 이렇게 궁금한 게 많고 할 말이 많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수학에게 묻다 에스쿱스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질문은 길거리에 직접 나가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수학 공부할 때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외워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공부가 더잘 될까요? 어 저는 학원에 다니면 선생님들께서 그냥 문자를 통째로 외워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 모두 좀 암기와 관련된 게 많아요 네. 사실 우리가 수학하면 이해하는 과목이지 암기하는 과목은 아니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개념이나 뭐 공식 이런 건 외우는 게 맞잖아요 첫 번째 어, 질문부터 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을 예를 들자면 사실은 전 백지 연습장을 많이 썼습니다 음. 무슨 얘기냐면 연습장을 놓고 책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네. 책을 덮고 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걸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써봐야 되거든요. 음. 쓰세요. 써보시고 확인하시고 부족한 네. 분을 몇분 이게 기본인데 그리고 또 보통 이제 노래로 혹은 앞자만 따서 외우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 삼각함수 공식이 굉장히 복잡한 게 많거든요. 고등학교에 가면 뭐 시내시내신 거 시내시내꽃 이렇게 응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너무 오랜만에 충격적인 네.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선님 그런데 사실은 그건 원리가 아니라 앞자만 따서 외웠기 때문에 약간만 변형해도. 적용하기 힘든 그렇죠.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아요. 외우는 거 시간 단축을 위해서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음. 그런데 원리를 빼놓은 암기라면 네.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해야 되죠. 그런데 원리를 모르고 그것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음. 그래서 외우려면 쓰고 또 말도 해봐야 됩니다. 네. 오감을 활용해야 돼요, 사실. 저희들이 학생들보다 조금 잘한다면 그 이유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의도를 가지고 말하려면 아 이걸 이때 이렇게 말하고 이 순서로 사실 그것도 제가 온거다 써가지고 오늘 강연도 이때는 이거 하고 이때는 이거 하고 <laughs> 다 그렇게 예, 계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오감을 활용해야 내 기억이 오래갑니다. 말도 하고요, 눈으로 보고 쓰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 저는 화장실에도 붙여놨었습니다. 천장에다 붙여놨었습니다 <laughs> 전지로 예 네, 전지로 문에다가 붙여놨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학 공식 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했었는데 그건 뭐 선택이죠 음. 예 그니까 암기는 필요하지만 뭔가 개념 없는 암기가 아니라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아, 암기를 해라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처럼 선생님 그 그러니까 문제를 외워버리는 이런 걸또그 권하시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글쎄요. 문제 자체 정한 내면 문제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외워. 싶지는 않은데요. 네.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다면 선택인데 그것의 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때 나타난다. 네. 사고력 없는 수학은 깊은 생각 없는 수학은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걸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좀 새겨들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답지를 보는 그거에서도 전략이 아까 필요했던 거잖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우등급 어, 이하부터는 과서라도 예. 해라. 그럼요. 그리고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서 그렇지. 네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예.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1등급은 아무 상관 없는 거고. 1등급은 거죠?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laughs> 아유, 정말 알아서 잘하는 아이가 내 예. 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자, 수당 홈페이지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참 진짜 수학에 어지간히 머리가 아픈 친구인가 봐요. 어, 아이디가 헤드에이크예요. 헤드에이크 원. 자 문제집을 풀다 보면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는데 풀이는 틀린 것만 보면 될까요? 아니면 맞는 것도 일일이 보다 보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뭐제 생각에는 이 학생이 좀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뭐 가정을 하자면 고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아 내가 맞춘 것까지 봐야 되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왜 선택일 수밖에 없냐면 내가 생각지 못한 풀이가 답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 과정을 또 하나 배우기 위해서는 맞춘 답도 어, 확인 겸 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네. 시간이 부족한데 그것까지 내 일일이 다 해야 될까? 그때는 못하겠죠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음.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러나 틀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최대한 늦춰서 봤으면 좋겠는데 고삼 되면 학생들이 이런 걸 알고 있지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왜 갑갑하니까 네. 빨리하면 내가 빨리 익힐 것 같죠 예 그러나 사실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음.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그래서 학습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끝으로 이제 학교에 돌아가시니까요 우리 학생들 그새 학기 적응기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새 학기 때참 어떻게 그 학기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아마 들어가면 고3 담임을 할것 같습니다 음. 근데 고3 어머님들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고3 1학기는요 실제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들어가냐면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1학기가 40%예요 어. 대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3학년 1학기가 사실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음.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제 제가 만날 학생들에게는 그런 네. 요점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데뭐 다른 여러 학생들도 학기 처음 출발이 그 선생님과의 어떤 소통 학생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적응들을 잘하고 학습에 좀더 매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도 찾고 즐거운 공부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많은 포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3학년 1학기에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극복할 수 있는데 더 네. 많은 적은 노력으로도 더 많은 극복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니까, 있으니까 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포기하지 말아요. 수학도 포기하지 말고 공부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많은 희망을 주신 김세식 선생님 앞으로도 더욱더 승승장구하시라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 수다학을 진행하면서 아 역시 공부에 왕도는 없다. 하지만 정도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흥미와 간절함을 잃지 않도록. 간절함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부모님들의 인내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도 참 즐거웠는데요.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방청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스튜디오 문 항상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 더 즐거운 수다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